추위와 열을 막고 또 무거운 무게를 견디며 물건을 보호하는 특별한 종이, 바로 골판지인데요. 종이와 종이가 결합되어 힘을 발휘하는 골판지. 과연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 골판지 제조 공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내구성으로 물건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골판지. 골판지란 판지의 한쪽 또는 두 장의 판지 사이에 파도 물결 모양의 고리진 종이를 붙인 판지를 뜻하는데요. 골이 만들어짐에 생긴 공간이 충격을 흡수해 외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골판지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골판지의 공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안산의 한 공장. 골판지의 첫 번째 공정은 원지 제조입니다. 원료는 미표백 펄프인데요. 미표백 펄프란 표백하지 않고 제조된 천연 펄프로 침엽수를 이용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골판지의 또 다른 원료는 폐지입니다. 사용하고 버려진 상자를 모아 재활용하는 것이죠. 폐지는 각종 이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만들기 위해 먼저 해리 공정과 정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폐지를 물에 풀고 곱게 갈아 희석시키는 과정. 원료의 농도를 맞추고 갈리지 않는 비닐이나 테이프 등 큰 이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1차적으로 정선된 원료는 다시 2차 정성 공정을 통해 미세한 먼지까지 걸러내는데요. 스크린 공정은 원통 모양의 바스켓을 통해 얇은 틈으로 원료를 통과시키며 작은 비닐, 스티로폼과 같은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스크린 공정을 거친 원료는 다시 원심 분리식으로 정선하는 클리닝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원료를 빠르게 회전시키면 원심력에 의해 무거운 이물질이 벽면으로 붙게 되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 모래나 미세먼지 같은 무거운 이물질이 걸러지는데요. 이렇게 이물질을 걸러내는 정성 공정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공정입니다. 정성 과정을 거친 원료는 초지 공정에 앞서 농축 과정을 거치는데요. 초지 공정에 알맞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고해 공정. 고해 공정이란 종이의 지력을 높이고 표면이 거칠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의 섬유 길이를 필요한 크기로 자르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를 거쳐야 종이 자체의 힘이 커진다고 합니다. 원지 공정의 마지막 단계는 조약 공정인데요. 원지의 강도를 높이는 지력 증강제와 원료의 섬유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류제를 첨가합니다. 그렇다면 원지 공정을 마친 골판지 원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골판지 원료는 나무에서 뽑아낸 펄프를 표백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무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제지 원료는 표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골판지의 원료보다 훨씬 흰 색깔을 띱니다. 골판지의 원료는 초지 공정을 거치며 세겹으로 이루어진 원지가 되는데요. 그 원지가 바로 물결 모양의 골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골심지와 평평한 면이 되는 라이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원지 공정에서 완성된 원지가 판지 공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판지 공정에서는 골판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골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지 공정 그 첫 번째는 골 만들기입니다. 라이너지가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며 풀리고 있는데요.
먼저 라이너지의 수분을 건조하고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섭씨 180도로 가열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골 성형 작업을 위해 두 개의 롤이 빠르게 회전하는데요. 바로 이 파도물결 모양의 촘촘한 롤이 골판지의 골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회전하는 원리에 의해 종이의 골이 형성되는 것이죠. 골은 그 종류에 따라 사용 방법과 종류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가열된 라이너지와 골 성형 작업을 마친 골심지를 접착하여 편명 골판지가 만들어집니다. 편명 골판지는 한쪽 면에만 골 성형 작업이 된 골판지를 의미합니다. 두 개의 층으로 만들어진 편명 골판지를 동일한 위치로 보내면 다시 접착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편명 골판지의 끝부분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동시에 가열을 통해 표면 라이너지를 부착하는데요. 골 형성 공정에서는 접착력과 건조를 위해 가열 단계를 계속 반복합니다. 골 성형 공정을 마친 골판지의 원단이 향하는 다음 단계는 재단 공정입니다. 골판지 원단에 괴선을 넣고 원단을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재단 공정까지 마쳐야 비로소 골판지가 완성되는데요. 그렇다면 골판지의 종류는 과연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골판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종류는 어떻게 나뉘어지는 건가요? 보통 편면 골판지, 양면 골판지, 이중 양면 골판지, 삼중 양면 골판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골의 개수에 따라서 골이 하나가 있냐에 따라서 뭐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용하는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편면 골판지 같은 경우는 완충 역할을 많이 해주고요. 양면 골판지는 의료박스, 소택배용 박스 이런 쪽으로 쓰고 있고요. 이중 양면 골판지는 중량물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육가공업체 그런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요. 완성된 상자는 과연 어떤 검사를 거치게 될까요? 상자는 보통 고객의 요구하는 수치에 맞춰 파열 강도와 수직 압축 강도를 테스트합니다. 파열 강도 테스트는 골판지가 외부의 압력에 얼마나 견디는지 검사하는 것이고요. 수직 압축 강도 테스트는 수직으로 압력을 가할 때 상자의 구김이나 터짐 현상이 어느 수치에 나타나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골판지의 모든 제조 공정이 끝이 났습니다. 한 장의 종이는 쉽게 찢어지고 구겨지지만 종이와 종이의 만남으로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골판지. 이렇게 수많은 공정과 과학기술을 통해 도구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골판지가 탄생했습니다. 최초의 골판지는 모자의 땀을 흡수하는 용도로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판지를 파도 물결 모양으로 접어 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골판지. 이렇게 또 하나의 골판지가 완성됐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